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아마 이 컨텐츠가 22년 첫 컨텐츠일 텐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실 작년에 좀 한국에서 대표적인 내추럴 보디빌더 및 피지크 선수들을 만나면서 이 프레임에 관한 조언들을 되게 많이 얻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정보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저만의 정보로 다시 재가공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재가공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,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프레임 넓히는 법, 어깨가 넓어 보이는 방법, 좀 더 몸이 좋아 보이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. 자, 내추럴 선수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이 전면에서 나오는 이 전면 광배근을 좀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 광배근은 해부학적으로는 그냥 하나예요. 하나인데 보디빌딩에서는 이 광배근을 상부 광배근과 하부 광배근으로 나누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디빌딩에서 프레임 이 사이즈가 조금 넓어 보이려고 하면 이 앞에 보이는 이 전면 광배근을 조금 더 강조시켜서 운동을 해주는 방법들이 필요로 한데,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간 나누기를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광배근의 집중도 분산을 최대한 여기서만 실어주기 위해서 구간을 짧게 나눠 가져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방법들을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. 우리가 이제 랫풀다운이나 뭐 턱걸이나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데드행 상태에서 가슴까지 쭉 당기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상부 광배근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데드행 상태에서 살짝 광배근을 앞으로 이렇게 뽑아놓고 그런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광배근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. 거기서 이 광배근의 텐션이 풀리지 않는 지점까지만 이렇게 거의 한 눈 정도 내려오죠? 이렇게 내려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상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광배근을 이렇게 쭉 뽑아주고 다시 내려주고 뽑아주고 내려주고 뽑아주고, 이렇게 했을 때 이점들이 뭐냐면, 처음에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다 당기면 광배근 전체가 수축 이완을 하죠.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당기면 내 광배근 위쪽 부분만 움직이면서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뿐만 아니라 구간을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더라고요. 고중량을 다뤄서 이 부분에 자극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. 그래서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던 이 상부 광배근의 자극을 느껴서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딱 걸을 수 있게끔 여기에 힘이 빡 들어간 이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프레임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핵심은,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구간 나누기, 운동의 구간을 나눠라 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배근 운동을 할 때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에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구간에 구간 반복을 좀 많이 해주는 거, 그리고 조금 중량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점, 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깨달은 이 프레임을 넓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광배근의 길이를 늘려주는 거예요. 길이를.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 상부 광배근의 집중적인 자극을 느끼는 법을 알려줬다면,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광배근의 약간 길이를 늘려주는 건데, 뭐 실제로 광배근이 막 이렇게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겠죠.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광배근이 단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폼롤러 같은 거 해보면 여기에 보면 되게 아프잖아요. 그 여기가 뭉쳐있어서 그런 경우인데, 그리고 여기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이렇게 딱 그냥 서가지고 그냥 코어를 딱 배에 힘을 딱 유지한 상태에서 팔 한번 쭉 들어보세요. 그래서 내 귀 뒤로까지 팔이 넘어가나. 근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래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광배근이 짧아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이 광배근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광배근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아서 나오게끔 해서 프레임을 넓혀 보이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턱걸이 할 때 그런 말 듣잖아요. 광배근을 막 뜯어라, 견갑이 뽑혀 나갈 듯이 한다, 이런 게 아마 이 광배근의 길이를 늘리는 작업인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작업하는 방법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, 우리가 보통 이제 턱걸이 같은 걸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늘리면 사실은 흉곽이 이렇게 약간 들리고 허리도 꺾어서 좀 광배근의 길이가 늘어나는 걸 보상을 해요. 근데 이 코어 힘을 딱 잡고 약간은 딱 중립을 사실 만드는 건데, 이 중립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크런치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잡아보시면 광배근이 훨씬 더 텐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코어 중립 딱 유지한 상태에서
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면 광배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. 이렇게 언더로 잡으면 훨씬 더 광배근이 많이 늘어나거든요. 여기서 핵심은 가슴을 드는 게 아니고 가슴을 살짝 죽여서 배에 힘 딱 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오기만 해도 덜덜덜 떨리거든요. 광배근이 안 늘어나서 갔다가 쭉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걸 많이 해주면 오버헤드 프레스도 다르십니다. 왜냐면 오버헤드 프레스가 여기서 이렇게 미는 동작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밀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광배근의 길이를 늘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랫풀 다운에서도 할 수 있고 풀업에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 중심, 딱 배에 힘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. 배랑 엉덩이랑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쭉 늘리는 거. 언더로 하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납니다. 이렇게 해서 프레임의 두 번째 핵심은 광배근의 길이 늘려주는 작업입니다. 프레임을 넓히는 세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이 어깨의 볼륨을 키우는 방법인데 측면 어깨와 후면 어깨를 많이 키워야 된대요. 당연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섰을 때 여기가 꼿꼿하면 꼿꼿할수록 내가 조금 더 프레임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사실 후면 어깨를 대부분 요즘에 약간 트렌드잖아요. 후면 어깨 많이 해야 된다, 많이 해야 된다. 그러니까 후면 어깨는 사실 이렇게 팔을 몸 뒤로 보내는 기능들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저중량으로 플라이 같은 걸 많이 했었죠. 그동안 혜택 플라이에서 얼굴 뒤로 밀던가 아니면 덤벨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플라이 동작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 선수님들의 트렌드를 보니까 이 후면 어깨를 풀을 당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풀을 당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중량감을 실어주기 위해서예요. 이 작은 근육이더라도 중량감을 실어주면 커진다 인데 근데 어쨌든 이 원리 자체는 그냥 내가 조금 더 플라이보다는 많은 중량감을 가지고 당기겠다는 거예요. 이 후면 어깨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.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선행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당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등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흉곽을 이렇게 접고 당기게 되면 사실 이미 견갑 주변 근육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등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요. 이렇게 당겨서.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을 흉추를 이렇게 약간 말아놓고 이렇게 당겨야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와요. 근데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흉추를 말아놓고 당겼다가 풀었을 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같은 머신들 있죠. 그런 머신들에서 가슴 딱 대놓고 아니면 벤치 인클라인에 딱 대놓고 이렇게 당기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. 그래야 이게 후면 삼각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세 가지를 총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상부 광배근의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 구간 나누기를 사용한다. 그래서 구간 나누기를 통한 조금 더 고중량 그리고 고자극을 상부 광배근에 실어주는 거다.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광배근의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주기 위함인데 광배근의 전체적인 길이를 늘려주기 위해서 우린 항상 코어의 중립을 잡고 머리 위로 손을 쭉 보내는 동작을 통해서 최대한 광배근이 좀 뽑혀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광배근이 이렇게 늘어난다가 두 번째 핵심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측 후면 어깨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후면 어깨의 요새 트렌드는 플라이보다는 풀로 중량감을 실어주는 운동을 하는 거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. 유명한 보디빌더 선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프레임을 넓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유튜버로서 또 다른 선수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들에 대한 것들을 이 시리즈의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찍어볼 테니까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아시겠죠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2년 감사합니다.